파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 만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납니다. 대선 정국 속에 정치권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그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돌아오는 밤 0시 사면됩니다. 찬성, 반대, 뭐 목소리는 엇갈립니다만 찬성파든 반대파든 박 전 대통령의 행보가 대선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자, 박근혜 지킴이를 자처해온 분이죠. 조원진 대표를 잠깐 연결해서 박 전 대통령의 행보를 미리 예상해보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조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오래간만입니다. 예, 아, 석방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이제 건강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지금 네.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는 어떤 걸로 알려졌나요? 지금 그 사면심의위원회에서 다 사면에 대한 동의를 했다는 것은 예. 기존의 건강 상태보다는 다른 상황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의사들 말고는 그 병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가 없는 상태잖아요. 네. 어떤 진료를 받고 있다 이 정도인데 아무튼 건강 상태가 외부로 흘러나온 얘기로는 굉장히 악화돼 있다. 굉장히 뭐 이 정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 스케줄이 일단 궁금한데 사실 지금도 교도소가 아니라 병원에 있었고 사면이 된 후에도 최소한 2월 2일까지는 그대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다 그런 거죠? 지금 의사 소견이 6주간 더 치료가 필요하다 이래 나왔잖아요. 예, 예. 그래 따지면 설날 지나서까지 계시지 않겠느냐. 아. 그리고 지금 현재 병원에서 병을 치료하는 게 급선무다 이래 보는 거죠. 네, 2월 그러면은 예. 아마 대통령께서 그 병환을 치료할 때까지는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는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2월 2일 이후에는 퇴원을 할지 아니면 입원을 연장할지 그건 그때 고민한다 그런 거고요. 그렇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돌아오는 0시에 석방이 된다고 해도 뭐 카메라 앞에 얼굴을 비추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다는 건데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아.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지난번 같이 대리로 어떤 입장을 밝히실지 예. 그 내용은 아직 밝혀진 게 없고요. 아무튼 오늘 어제부터 주변에 이제 화환이 축하한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아마 천여 개 이상이 들어올 겁니다. 어제 한 600개 정도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3월 9일 대선 전까지 어떤 메시지를 내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지금 그것은 박 대통령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 현재 상황에서 정치적인 면으로 상당히 고여가 있는 상태인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입장의 스탠스를 그대로 가져가면은 아마 메시지를 아예 안 내실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침묵을 그대로 일관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그래 되면은 윤석열 후보 쪽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아, 지금 침묵을 유지하면은 곤혹스러울 거란 말씀은 뭘까요? 침묵을 유지하면 곤혹스럽다. 그것은 뭐 당연히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후보를 도와줘라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건데 예?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한다는 것은 아무튼 윤석열 후보에 대한 대단한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오히려 침묵을 통해서 그냥 오히려 윤 후보를 지지하는 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정서적으로도 제가 데리고 와서 보니까 예, 예. 결정적으로 대통령 건강 악화 문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행보에 그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도 어정쩡한 사과를 좀 하고 있잖아요. 초임 때문에 했지만은 뭐 인간적으로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 예. 하는데 예. 정서적으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대구 분위기나 경북 분위기는. 박 전 대통령의 병명이 밝혀지면 윤석열 후보에게 책임이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조 대표께서 하셨더라고요. 그건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검찰 특검 상황에서 45년 구형을 했고 네. 또 하루에 10시간씩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녔잖아요. 그다음에 조사. 그때 아파서 두 번씩이나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단 말이에요. 그
그다음에 뭐 이쪽 분위기에서 가장 또 한 것은 지금 가실 곳이 없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니까 네. 그 책임이 누구냐. 자기가 검찰총장하고 3일 전인가? 할 당시에 3일 전에 내곡동 사제를 공매시켜버렸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 대구 여론이 끓고 있다. 네네. 그 말씀이고 이 즈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서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모아줘라라고 하면 모르는데 가만히 침묵을 지킨다고 하면 윤 후보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침묵은 지키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병환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직격탄은 윤석열 후보가 맞을 수밖에 없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게 지금 의견을 하시는 거군요. 근데 이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한 게 곧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수많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거고 그래서 검찰은 수사를 했던 거고 국회는 탄핵을 합의했고 법원이 최종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것을 마치 윤석열 후보가 뭔가 억울하게 뭔가를 뒤집어 씌운 것처럼 해석해가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 제가 국회에 있을 때요. 예. 반대 의견 그 발언을 신청했는데도 거부됐거든요.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과정에서 토론 절차도 발언 절차도 다 막아버렸어요. 국회에서요? 예, 절차상의 문제고요. 그건 국회 기록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전체 60만 페이지 중에서 45만 페이지만 공개됐고 15만 페이지는 공개가 안 됐어요. 여기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지금 내용들 네. 뭐 우리 자문변호사 중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변호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얘기 또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묵시적 청탁이라고 할 때 네. 굉장한 법조계에서 반발이 심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지금 이 법적 절차가 제대로 밟고 갔느냐 혹은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45년 구형을 받고 예? 22년형을 살아야 될 정도로 중죄를 지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뭐 태극기 세력이라고도 흔히들 부르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탄핵 자체를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뭐 여기서 그렇죠. 그 문제는 예. 법적 문제는 다시 재심 과정을 통해서 법적 문제는 다시 다뤄야 될 상황이고요. 또 이제 명예 회복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제 그 탄핵 과정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다 드러내야 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때 다 가졌던 감정하고 이후에 다 나오는 감정하고는 다를 거다. 저희들은 확신하고요. 당시 광화문에 모인 누적 인원만 1600만 명입니다. 전국으로 하면 더 많고요. 그래서 뭐 이것을 국민들의 그 분노가 하늘을 찔렀던 상황인데. 그런데 태극기가 그 당시에 태극기가 더 많았다는 것은 동의하세요? 아, 태극기가 더 많았다. 그건 뭐 제가 지금 태극기 수가 얼마였고 국민 수가 얼마였는지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촛불을 얘기하면은 예. 태극기 숫자도 얼마나 왔다는 걸 얘기하시는 게 맞잖아요. 지금 병성으로 보죠. 얼마나 됩니까? 태극기 숫자를 태극기 세력에서. 태극기 숫자가 3월 1일만 나온 예. 것만 해도 300만이 나왔어요. 300만이 나왔다. 알겠습니다. 하루에. 자, 조 의원님. 지금 뭐 네네.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최종 결정이 나고 이제 사면까지 된 상황에서 여기서 다시 그것을 탄핵이 옳았느냐 그러냐를 토론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서 대선판에 미칠 영향, 이제 파장에 관한 부분인데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운함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반대 전망도 있습니다. 지난 총선을 돌이켜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그때 내놨어요. 뭐였냐면 예.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보수가 단합해야 한다.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우리공화당을 밀어줘라가 아니고 제1야당 중심으로 뭉쳐라 이런 메시지를 내놓으셨던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럼 제1야당 문제하고 윤석열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윤석열 제1야당은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거고요. 윤석열이 문제는 직접 당사자잖아요. 이게 대통령 선거잖아요. 예. 여기는 그 제1야당을 밀어주라 하는 것도 그 당시에 메시지는 바깥에 있는 태극기 세력까지 다 껴안아서 가라 이런 입장인데 그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에서 바깥에 있는 세력들을 다 발로 차버렸다고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1야당의 상황과 총선 때 상황하고 지금 윤석열의 개인적인 직접적인 대통령 선거의 문제와는 대단히 다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른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양강 박빙 경쟁이 이제 벌어질 경우에 3월 9일까지 여야 네. 양강이 박빙으로 대결할 경우에는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 뽑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를 도와줄 수는 없죠. 단지 하나 지금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양당 다 선수 교체가 맞다 이래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 두 후보의 문제점이 대단히 크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 입장에서는 예.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후보를 잘못 뽑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양쪽 다. 네, 그래서 저는 특검을 쌍거리 특검으로 하자. 예. 그래서 양쪽이 좀 우리 특별 상설 특검법에 의해서 한 7일 정도 하면 특검이 가동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50일 정도 지금 본격 선거 들어가고 등록하기 전 후보 등록하기 전 한 50일 남아 있는데 예. 이 동안에 특검을 통해서 당한 밝혀보자.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실이 있으면 후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특검을 양당에서 미룰 게 아니고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뭐 양쪽 후보 모두 다가 공이 50% 이상이 선수 교체라는 거 아닙니까, 후보? 뭐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죠. 그렇게 나오고 예. 윤석열 후보는 더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여론조사가 연세 드신 분들 상황보다는 젊은 사람 중에서 그게 훨씬 더 높게 나온다고요. 예,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지는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그냥 밀고 간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70일 남았는데, 정확히는 69일 남았는데 후보 교체라는 게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후보가 사퇴하면 교체하는 거죠. 아,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 후보가 스스로가, 예. 후보 스스로가 법적 문제가 있다든지, 예. 윤석열 후보로 따지면 공정과 상식에 굉장히 원하는 상황들이 또 나타난다든지, 혹은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지금 모욕 사건들이 진실로 밝혀진다든지, 뭐 그런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밀려서라도 후보 사퇴할 수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상황. 그 선수 교체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선수 교체를 한다 그러면 누구로 돼야 된다는 주장이신 거죠? 그것은 제가 이제 1월 신년에 조만간에 홍준표 전 대표나 뭐 여러 사람들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냐? 만약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할 때 어떤 방침으로 갈 거냐까지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뭐 그 청문 홍답 그분도 계시잖아요. 아, 홍준표 뭐, 의원이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 저는 봅니다. 어.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윤석열보다 뭐 나쁜 대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혹시 홍준표 의원하고 뭐 교감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뭐 가끔 뭐 선배니까 예. 내가 뭐 가끔 통화를 하고 홍준표 대표한테 제가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무 무거진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말 좀 하지 마시라. 뭐 그 정도로 교감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조원진 대표님, 그 박근혜 전 네. 대통령 마지막으로 만나신 건 언제예요? 저는 그 전에 이제 우리 공화당을 다시 그 재창당할 때까지는 매주 편지를 들어갔고요. 대통령 들어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누구도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그분이 유영아 변호사 한 분만 만났지. 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만나신 거는 몇 년 됐을까요? 지금 4년 9개월 된 거잖아요. 4년 9개월. 아, 알겠습니다. 그 후로 그럼 직접 뜻을 뭐 전달받으신 적은 없고요? 아니, 그거는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을 오간 거는 사실이고요. 뭐 우리 공화당 당명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셔서 바꾼 거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이제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대선판에 미칠 파장들을 이분은 어떻게 보시는가 궁금해서 오늘 잠깐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아, 조원진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공화당 네. 조원진 대선 후보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